경매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트에서 단호박을 고르다가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제가 마트에서 네. 단호박을 사계절 내내 보긴 했는데 네네. 국내산은 가끔 안 보이더라고요. 아, 국내산도 제철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단호박들이 다 국내산 단호박이고요. 국내산 단호박 출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7월달 여름철에 6-7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듬해인 1월달까지 작업을 합니다. 아, 그럼 국내산 단호박은 딱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보통 출하 시기가 그쯤에 거의 동일해요, 매년. 아, 그러면 그때 국내산 제철 아닐 때 나오는 단호박들은 어디 거예요? 아, 국내산 외에는 이제 수입산 단호박이 많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뉴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통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산이 있는데요. 그 출하 시기 같은 경우에는 통가나 뉴칼레도니아는 10월달에 시작해서 이듬해 1월달까지 출하가 되고요. 뉴질랜드는 두 지역이 끝나는 1월달에 시작을 해서 여름 6-7월달까지 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네. 단호박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국내산 단호박들 유명한 곳이 따로 있나요? 지금 앞에 보이는 단호박이 미니 단호박이고요. 미니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고창 쪽이 많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영주하고 봉화 강원도 쪽이 많이 유명합니다. 밤호박이랑 단호박이랑 다른 건가요? 아, 이거는 품종 차이고요. 밤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니 밤호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뻑뻑해요. 밤처럼 뻑뻑한 식감이 있고요. 이게 단호박인데 이런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밤호박보다는 훨씬 더 수분이 많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아, 맛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맛은 식감 차이라 뭐 선호하는 거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뻑뻑한 걸 좋아하시면 이 밤호박을 드시면 되고요. 좀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걸 선호한다 그러면 이 단호박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단호박도 고르는 법이 있나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단호박은 주로 이 꼭지를 보시면 되고요. 꼭지가 깨끗하고 잘 말라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줄무늬가 선명한 게 좋은 겁니다. 네. 보통 다른 것들은 좀 싱싱한 것들이 또 좋은 거잖아요. 단호박은 단호박은 숙성 정도에 따라서 이 단맛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숙성이 잘 돼 있어야 달기 때문에 이 꼭지를 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무게가 더 가벼운 게 잘 익은다는 말도 있던데 일반 소비자가 무게 차이기를 느끼기는 조금 힘들고요. 물건을 고를 때 무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가 더 가볍고 무겁고는 고르는 법이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럼 잘 익은 단호박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꼭지가 수분이 없이 잘 말라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크기랑 맛도 상관이 있나요? 크기랑 맛은 상관이 없고요. 크기별로 이제 용도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보통 지금 매장에는 없는데 5수, 6수 같은 경우에는 죽집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보이는 8수하고 9수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이제 10수나 11수 이상부터는 일반 마트 같은 데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기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고요. 예. 선호도도 보통 한 10수에서 11수 정도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경매사님. 네. 이 정도면 더 단호박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단호박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